이런 긍정적인 권유보다 아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또 그 돌팔구 같은 거, 비상구 같은 거 이런 거는 경험 못했고 여기 와서 그런 건 경험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뭐 많지 있지만은 오늘 교육은 진짜 보람, 이번 교육은 보람찬 것 같아. 아이를 일단 이해하는 거라든가 또 아이하고 소통하는 자체 그리고 또 아이에게 일단은 엄마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떠니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건 이제 선생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죠. 저는 우리 딸이 어릴 때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교육을 했어요. 이런 걸 교육을 했는데 지금 19살이고 근데 초등학교, 중학교 들어오다가 이런 교육이 있는지 몰랐고 또 몰랐기 때문에 또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조언이나 이런 걸 해줬지만 그래도 여기처럼 오늘처럼 아니 이번 교육처럼 이렇게 하는 데는 없었고 또 이제 그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 여러 학부모라든가 모든 사람들의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분들로 인해서 많은 나도 교육이 있었고 또 이제 앞으로 교육청에서 더 많이 이런 교육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.